역설 명물 낭만포차가 자치단체 특혜 속에 막대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3기 포차부터는 자치단체 기부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여수 낭만포차 카드 매출 현황 자료입니다. A포차는 지난 2년 동안 7억 원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18개 포차 가운데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포차도 두 곳이나 됩니다.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 돈을 번 셈입니다. 카드로 해서 2억 이상 매출이 됐습니다. 평균 매출이 한 10% 정도 될 것이다. 그러고 추정을 하지만은. 이렇게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상인들이 내는 임대료는 한 푼도 없습니다. 반면 바로 앞 상가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만 150만 원을 내고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매출액 3%를 시에 기부하기란 약정도 이번 3기 포차부터는 없애기로 하면서 일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상당 부분은 여수 시민들의 양보에 의해서 여수 밤바다를 독점한 독점의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여수시를 위해서 기부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여수 낭만포차가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